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4월 9일, 목요일 개장 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3.4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2.58% 상승, 반도체 지수도 3.44% 상승입니다. 자, 독일 0.23% 정도로, 유럽은 약보합 정도인 상황이고요. 약간 약세 국면이고, 미국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 전일이었습니다. 자, 뉴스에 의한다면요, 미국의 하원 전정합니다. 미국의 상원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포기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3% 이상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코로나 사태 때문에 봉쇄해 두었던 부분들 좀 완화, 그리고 확진자 조금 줄어든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환율도 지금 현재 1220원 여기를 돌파를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밑으로 1200원대로 만약 내려온다면 외국인 매수세도 이제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황 보면요, 다우존스는 0.16% 상승, 나스닥은 0.16 하락이니 별 문제 없고요. 자, 오일이 급등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밑으로 처진 듯해도 다시 올라오죠.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진통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 야간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이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 여파가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일 갑자기 빠진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나요? 자, 선물, 미국 선물이 갑자기 빠지니까요, 같이 그냥 확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게 미국이나 해외 시장이 개장됐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 재개장됐을 때 큰 변동폭을 비교적 완충시키려는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그냥 같이 던져버립니다. 그러한 우려가 변동성 커질 수 있다, 페이크도 더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전일이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전일 계속 미국 시장 좀 지켜봤습니다만, 이렇게 빠졌던 부분 슬슬 회복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잠깐만 한번 같이 체크해 보자면요, 확 무너진데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간 보십시오. 3시인 건 아닙니까? 같이 확 무너지고 이후에 돌아서고 상승 전환, 베리 굿, 그죠?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흔들리고 있으나 이거 당연한 조정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도 지금 저항권이었고 크게 망쳐진 무리 없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고, 전일 강하게 뛰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 밑으로 폭락하는 사태는 당분간은 큰 이슈 없으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폭등한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이제 시장이 안정을 좀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시장에서 보인다,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 예상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미국이 상승했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그러니까 상방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나 이런 세력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메이저가 밑으로 한번 출렁하고, 이상한데? 미국 상승했는데? 라고 자꾸 상승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콜 옵션이라든지 선물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한번 흔들고 갈 수도 있다, 그 점 하나 염두에 두시고, 저는 큰 대세는 폭락보다는 위쪽에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코스닥은 저항권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 권역에서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얼마나 가볍게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정도는 남겨두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보면 저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가지는 못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세계 여타 증시를 봐도 이렇게 급상승하는 급반등하는 시장이 없어요. 코스닥이 주요국의 주가를 보면 최고 강세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면에는 시총 상위,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결과는 수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원 수익 잠깐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여드려야 믿으니까요. 방송 안내해 보면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믹 다음 카페 있거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 팀케이 수익 공개, 전일도 KMW 수익 좀 냈고요.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배팅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배팅이 풀 배팅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베리 굿인 상황이죠. 풀 배팅 어저께 의견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심한데 인버스로 적절하게 해칭도 하고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놓고 풀 배팅을 해버렸거든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6개월 플러스 1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다른 회원 수익 공개. 자,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익이 3,390만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한번 까진 것도 있네요. 그 밑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셀트리온 삼형제, 그죠? 수익 이런 부분들 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죠? 자, 됐고요. 세일할 때 여러분들 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주들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8만 천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다시 여기 안으로 회귀해서 적어도 8만 8천원권 여기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신에 강하게 돌파 못한다면 좀 왔다 갔다 박스권 8만 천원권과 8만 8천원권에서 박스권을 이룰 수 있으면 올라가면 끊어놓고 내려오면 사놓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무료 방송 아침에 좀 길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한 마당에 못 올라갈 이유 없거든요. 자, 제대로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 대시가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양껏 실어넣었습니다. 막판에 2% 밀려가지고요. 좀 황당했습니다만 여기 임금부터 사들어갔고 그 이전에 사들어온 이는 있고 풀베팅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5만원을 돌파할 거거든요. 그러면 5만원 돌파하면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할지 몰라도 5만 3천원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격이 좀 있어요. 코스피 좀 이따 챙겨보겠습니다만 코스피는 올라갈 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량 투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 외국인의 매매하는 플레이를 닥터케이가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바스켓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프로그램 매매. 그죠? 한 종목을 일일이 케어 못하니까 한 10종목, 20종목 이렇게 바스켓에 이렇게 담아서 프로그램이 같이 사고 팔고 하거든요. 시장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도 때리더니 기관도 들어오죠? 자,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 프라브럼입니다. KMW 6만원 넘으면 더 간다 그랬습니다. 실컷 챙겨 먹고요. 자, 아침에 매도 사인 한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긴장 상태였거든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차하면 빠지면 5% 6% 막 빠져요. 그래서 위험 관리했습니다. 그죠? 먹은 거 있거든요. 앞에 빠지길래 매도. 그런데 덜 올립니다. 바로 재매수 추가. 그래서 여기서 끊어먹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또 배팅했습니다. 왜? 여기가 시장이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올라가거든요. 지금 단일가 시간에 단일가 거래해서 전부 거의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프라브럼. 6만 원을 뛰어넘기가 힘든 자리였는데 6만 원이 좀 밑에 여기에 아유 잠깐만요. 여기 그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좀 밀렸습니다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6만 5천 원권까지 노려본다. 목표치가 남아 있으니까
비교적 고점부인데 동의를 구했습니다. 챙겨 먹었죠. 좀 많이 먹었고 과감하게 베팅할 뿐만 베팅 딱 그렇게 그죠? 왜냐하면 좀 많이 올랐어요.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만 손 빨고 있을까요? 처지는 거 챙기고 손절 만약에 신규로 들어갔다면 손절도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리바운드 넣을 때 들어가고 하면 되니까요. 기관에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반드시 가져가야 될 종목입니다. 신규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꼭대기입니다. 잘못하면 조종받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금 이 방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유료 회원들 전략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료로 지금 닥터케이 방송을 너무나 시청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분들께도 전략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중 내내 케어해드릴 수 없거든요. 우리 유료 회원분들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손절 아침에 의견 드렸는데 그것도 앞에 먹어왔거든요. 다시 사놓기 너무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참 세용지마입니까? 뭡니까? 어쨌든 아침에 5분 10분 이내에 체크 못하는 직장인들 있죠? 그대로 들고 가 먹고 나왔습니다. 참 운도 좋아요. 그죠? 닥터케인 좀 죄송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생각이 조정권 임박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먹었던 분 있어도 던지고 못 따라간 분이 있기 때문에 큰 손실 아닙니다만 앞에 먹어온 것도 있고 어쨌든 썩 상쾌하진 않았습니다. 닥터케이 참 솔직하죠.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먹었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해도 죄송합니다 소리 안 하는데 손절 축에도 안 속하지만 죄송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채팅방에 죄송하니까요. 그죠? 다른 분 또 먹고 있는데 혼자 못 먹으면 그렇잖아요. 됐고요. 에코프로 BM도 전일 2차전지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한 번에 뛰어넘기는 조금 힘이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뛰어넘으면 베리 굿. 그럼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테고요. 적절히 이것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면 사고팔고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 보십시오. 기관에 오면 수급이 좀 들어와요. 자, 셀트리온이 상당히 중대한 변곡점 구간입니다. 자, 여기를 잘 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20만원대. 그리고 여기 인근 21만 4천원대가 상당한 진통을 받고 있어요.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21만 4천원을 돌파한다면 22만 8천원 정도 그리고 23만원 정도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20만원 무너뜨린다면 18만원 19만원대로 또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 매매에 능한 분 아니고는 너무 쉽게 따라가지는 마시라. 아니면 굳이 내가 이때까지 못 싸들어와서 좀 아쉽다 하시면 아주 소액을 먼저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살짝 들어가고 20만원 인근에서 또 살짝 들어가고 무너지면 19만원대 들어가고 서너 번 이상 분할해서 한다면 단가가 적절히 유지되고 19만원 인근에서는 리바운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은 그러한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이 저에게 유료 회원을 상당히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높은 가격에서 물려있다고 무조건 안 던진다.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어떤 분은 또 배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배당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뭐 실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가장 저는 저의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특화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에 흐름에 초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암만 좋게 기대되고 암만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도 여기 밑을 깨면 저는 단타 물량 내지는 단기 물량은 던져 이럽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19만원 인근 부터 다시 사 들어가는 게 일단 셀트리온 전략인데 중장기에서 빠지는 부분을 너무 그냥 간과하시는 거는 중장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중장기로 들고 오신 분들이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23만 2천원에서 매도 잘하고 여기서 다시 사 들어가는 그 퍼펙트한 리딩대로 했다면 그게 저는 오히려 정상이다 생각하거든요. 중장기라고 다 그냥 빠지는 거 가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27%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 17% 먹어내고 그 중장기 안에서도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문제예요. 블록딜 소식도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8만원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8만원대가 무너진다면 바로 72,000원대까지도 확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 탄탄하게 여기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7만원권이 최적의 매수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단가를 너무 높게 가져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절 차원에서 매수도 하고 좀 줄이 매수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밑으로 쳐지면 일단은 짧게 물량을 손절 내지는 중장기로 가져온 물량 줄였다가 여기 7만원 인근 와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것을 혼자 못하시니까 불안해서 못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팀원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지 말아요. 닥터케이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 내려오면 사놓게 해드릴게. 좀 줄이라 하면 위에서 단가 높은 분들은 좀 줄이십시오. 계속 장중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튼 헬스케어가 지금 힘이 떨어졌어요. 밑으로 처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전일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같이 반등한다면 셀튼 헬스케어가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 8만원대 무너지면 곤란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가도 그죠? 뭐 8만 5천원, 9만원권이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으로 강력하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도 투입해놨다. 해칭을 해놨어요.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시장 하락에 대해서 대비했거든요. 사자마자 어저께 운 좋게 3시 넘어가 들어온 분이 출장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4 해놓고 바로 잠깐 대기! 인버스부터 바로 그냥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눌려주고, 삼성전자가 그냥 적당히 눌려주고 말줄 알았는데 여기 삼성전자 매수해라 그랬거든요. 확 빠져서 뭐 그렇습니다만 상쇄 됐답니다. 인버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버스 전략 반드시 쓰셔야 돼요. 같이 인버스를 네키드라는 건한 방향으로 그냥 해칭 없이 그죠? 공격적 배팅하는 것을 네키드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주 초특급 단타 선수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냥 쭉쭉 들고 가면 10% 막 까져요. 그죠? 어떤 분 그죠? 인버스 2억 사놨는데 뭐 얼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놨던데요. 반대로 가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쪽 방향으로 베팅하지 마시고 정석적으로 주식에 대한 위험에 해칭 수단으로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일단 양호하게 마무리했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데 옵션 만기일이고, 장 초반에는 옵션 앤드 선물 트레이더들끼리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일 기간 중인 닥터케이 유료 회원 가입 다음 주까지입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요. 차근차근 한번 둘러보시고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침에 무료 방송 1시간 하니깐요. 그것이 무료 체험이나 비슷합니다. 그죠?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참여하실 분은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변동성 큽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